우와! 너무 예쁘다, 토로야. 너무 멋지다, 그치, 에로야. 우와, 너무 좋다, 여기. 빨리 들어가자, 우리. 같이 가, 에로야. 토로. 나? 나는 도서관에 자주 와? 아이, 그럼. 나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시흥시 도서관에 전부 다 가봤어. 우와, 대단해. 그럼 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당연하지, 뭐든 물어봐. 우리 시흥시에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 시흥시 도서관은 크게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져 있어. 남부권에는 중앙, 군자, 정앙어린이, 배굿, 월굿 다섯 개의 도서관이 있고, 북부권에는 소래빗, 대야, 목감, 능곡, 장곡, 은계, 신천, 매화 여덟 개의 도서관이 있지. 여기에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도서관이 있지. 우와, 대단해. 나 사실 도서관에 오랜만에 왔거든. 아, 책을 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아, 일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해.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방문하면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어? 나 저번에 회원 가입했어. 어? 지금 회원증 발급받을래. 좋아, 한번 가보자.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귀엽잖아. 좋아, 이제 책을 빌릴 수 있겠어. 책은 한 도서관에서 1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흥시 전체에서는 최대 30권까지 대출이 가능해. 그리고 시흥시 도서관 어플을 다운받으면 모바일 회원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지. 우리 그럼 얼른 책 보러 가보자. 아, 좋아 좋아, 한번 가보자. 우와. 헤로야, 헤로야.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돼. 미안. 책이 너무 많아서 신나서 그랬어. 도서관에서는 조용조용하게 걸어다니고 이야기는 작게 해야 돼. 알겠지? 알겠어. 미안. 어? 안 돼, 안 돼, 해로. 도서관의 책은 모두가 함께 쓰는 만큼 소중히 다뤄져. 책은 내가 읽고 싶은 책만 가져가서 읽고, 다 읽은 책은 도서 반납대에 반납하면 돼. 알겠어. 명심해. 응? 응. 어?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여기엔 없나 봐. 아, 그럴 땐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오면 돼. 다른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 그럼,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도서관의 책을 내가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어. 그럼 도서관에 없는 책도 빌릴 수 있어? 당연하지. 도서관 누리집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희망도서로 신청하면 돼. 또는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우와, 나 이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오늘 회원증도 만들고 읽고 싶었던 책도 빌려서 너무 행복해. 아. 도서관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워, 토로야. 아이벌, 행복했다니 나도 정말 기분 좋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책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거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 도서관 누리집에서 도서관 소식을 확인하면 돼. 말 나온 김에 우리도 같이 지금 신청해볼까? 아, 난 너무 좋아. 우리 그럼 재밌는 프로그램 신청해보자. 좋아 좋아. 신난다.